여러분은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8월에 제발로 나갔던 그녀가 12월 네이버 예약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8월에 나가서 좀 쉬다가 제주도에 가서 우주 동안 힐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그렇게 쉬고 돌아와서 미용학원을 가서 미용을 다시 하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 네 뭐 술만 마시고 그렇게 돈만 쓰고 그렇게 보냈다네요. 술만 마시고 돈만 썼다는 그녀. 그녀는 산타 바보샵이 그리웠을까요? 처음에는 여자 머리 다시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인스타를 보면서 다시 페이드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좀 했었는데 남자 머리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분명 미용을 하러 간다던 그녀 여자의 마음은 갈 때라더니 정말 갈 때일까요? 그렇다면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사실 첫 돌아옴의 이유는 돈이 없어서 술만 마시고 펑펑 쓰다 보니 돈이 없었는데 오빠가 12월 한 달간 일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돌아왔는데 사실 진짜 저는 돌아올 생각이 크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다시 고객님들을 만나 뵈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느꼈던 그 처음 느꼈던 그 즐거움이 다시 오고 고객님들이랑 다시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서 아 역시 나는 바보로 와야겠구나 다시 네 그렇게 하다 오게 됐네요. 행복합니다. 쉬다가 와서 일하니까 행복하겠죠. 다른 친구들은 다 일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오래오래 일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나갔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그 마음, 그 각오 남다를까요? 원래 늦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정이 넘치잖아요? 약간 그거와 비슷하게 다시 이 바보의 그 사랑을 다시 얻은 만큼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제 갈대 같은 은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제 떠난 고객님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더 예쁘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드릴게요. 다시 와주세요! 그녀의 각오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녀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랜만이다. 다이슨 잘 쓰고 있어. 다시 우리 잘 쓰게 됐네. 좋더라 은하. 우리가 영영 같이 일할 일 없을 것처럼 쿨하게 또 이별했었잖아. 그치.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는데. 그치. 이별 선물 서로 주고받았잖아. 좋은 마음으로. 그치. 그치. 다시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니? 나? 진짜 어렵다면 어렵게 온 만큼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다시 한번 잘해보자. 여러분 은바바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방황, 그녀의 일탈, 이 산타 바보샵을 떠나서 즐기고 혼자 재밌게 놀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에너지를 충전해서 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고객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무장이 됐습니다. 맞아? 정말 정말 진짜 완전 다시 에너지 충전한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샵에서
바보에게 받다가 저나 다른 바보에게 받던 분들 다시 와주세요. 다시 가셔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쿨하거든요. 저는 슬프... 눈치 하지만... 보지 마시고 은바보에게 약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저번보단 오래 일할 거지? 당연하지. 그치? 그것이 알고 싶다. 은바보의 복귀. 과연 잘한 일일까요? 몇 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지내보자.